8월 둘째 주 경도의 주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소요 재원은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첫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지사는 출생이 부담과 고통이 되는 상황에서 양육과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생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종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역 소방차 도착시간, 골든타임이 1분 단축됐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 동안 119 안전센터 23곳을 신설했습니다. 소방서 신설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7년 8분 53초였던 소방차 도착 시간이 2020년엔 7분 51초로 1분 2초나 줄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개발 제한 구역 불법 행위와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 행위 63건을 찾아냈습니다. 일본산 도미나 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수산물 음식점들도 수사망에 걸려들었는데요. 85건의 위반 사항을 밝혀내 시정 조치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